네, 우리 시장 뭐 ETF 개설이 벌써 19년째 됐군요. 이제 종목이 500개를 돌파했다고 하고 순자산 총액도 180배나 증가를 했군요. 자세한 소식 이지혜 기자가 준비해 있습니다. 네, 한국 ETF 시장이 2002년도 시장에게 열렸습니다. 네. 개화된 이후에 정말 19년 만에 종목 수가 500개가 넘었다라는 게 지금 결과치로 나와 있는데요. 네.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이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을 비롯해서 세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502개, 502 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ETF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주식의 장점을 섞은 거다라고 쉽게 알고 있는데 이름만 봐도 자산운용사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을 말씀드렸는데 타이거가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덱스가 앞에 붙으면 아 이건 삼성 자산운용이 그리고 킨덱스가 붙으면 한국투자 그리고 아리랑은 한화 그리고 네. KB스타는 아 KB 쪽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ETF 시장을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규모를 키워온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순자산 총액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게 2002년도에는 3,4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게 정말 108배나 증가를 해서 현재는 61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62조라는 사상 최고치의 규모를 좀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있는데 이거는 2002년도 327억 원에 좀 불과했었는데 올해 평균해서 한 3조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 97배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순위를 말씀드리면 한국 ETF 시장은 상장 종목수로 7위, 아시아권에서는 2위입니다. 자, 그리고 순자산 총액은 11위, 아시아권에서는 4위고요. 일평균 거래대금 3위, 아시아 2위. 올림픽 좀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상품도 훨씬 좀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업종 섹터, 뭐 액티브, 해외 현금 굉장히 좀 다양하고 이들이 또 시장을 실제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BBIG, 퓨처 모빌리티,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약간 테마가 이루어지고 네. 그쪽으로도 집중해서 투자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관련해서 투자 수요가 좀 확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 증시 변동 좀 휘말리는 때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ETF로 이제 관심을 돌리는 네. 그런 부분이 많아졌고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전기차 디지털 경제 이 테마형 ETF나 또 일정 부분 뭐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해 주고 시장 수익률을 이제 웃돈다라는 데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액티브 ETF도 인기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도쿄올림픽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싶고요. 네. 순자산 또 1조 원 이상의 상품도 상당수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순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 하면 이제 공룡 ETF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공룡 ETF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2종목에서 15개 종목을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좀 넓혀보면 지난 2017년도로 봤을 때 7개에서 4년 만에 2배로 증가해서 현재 15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투자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단타보다는 이제 장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투자 인식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절세 효과를 또 보기 위해서 연금 계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ETF 투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자산 가격 오르고 신규 자금 좀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거래소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의 니즈에 맞춰서요.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의 맞춤형 공략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시장이 조금 더 덩치를 키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서 절세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ETF 투자의 장점을 좀 더 알고 싶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도 좀 챙겨 볼까요? 홍준 기자. 네, 일단 장점부터 살펴보면요. 뭐 ETF는 대표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입니다. 특정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좀 그 섹터가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에 투자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 리스크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와 대비했을 때 펀드도 역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펀드와 ETF를 비교했을 때는 또 비용 절감의 효과가 또 있다. 뭐냐 하면은 운용 보수 같은 부분에서도 보수율 자체가 펀드보다 ETF가 훨씬 낮고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아예 ETF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비용 면에서 펀드보다 ETF가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펀드와 대비했을 때 실시간으로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 앞서서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어떤 급등은 안 나오겠지만 급락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로우 리스크인 만큼 로우 리턴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ETF 전체의 수익률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펀드에 대비해서는 어떤 비용 발생 부분이 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개별 종목과 개별 주식 투자와 비교를 하면 어쨌든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발생되는 점들이 좀 또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시총이 작은 ETF의 경우에는 거래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고 사고 싶을 때 잘 사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테마나 같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시총이 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ETF는 어떤 쪽 테마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에서도 이번 주 ETF라는 컷으로 매주 주목할 만한 ETF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ETF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국내 ETF 시장에서는 헬스케어나 중국 전기차, 또 장기채, 미국 리츠 ETF 등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철강이나 게임, 금, 원유, 구리 ETF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ETF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중장기 유망 ETF로 다섯 가지 테마를 좀 꼽았는데요. 먼저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차이나 CSI 300,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여행, 레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은 나스닥 종목 100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타이거로 시작하는 ETF도 있고 코덱스, 킨덱스, KB스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보수율이나 혹은 구성 종목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차이나 CSI 300은 중국 본토 우량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귀주 모태, 평안보험, 중국 상업은행 등이 주요 구성 종목으로 나와 있고, 반도체, 자동차, 여행, 레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산업 중에서도 좀 유망한 성장 기대감이 큰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적립식 투자 를 해 나가신다면 아마 좀 나중에 결국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